벌써부터 셰님 사전 작업을 하시다니. 패배를 예감하셨군요. 그 정도 자신감으로 전 이길 수 없습니다. 수정 플라스크 간다. 해물파전 방송 언제나 가뭄이네. 무슨 소리야? 가뭄이라니 무슨 소리야?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제 방송 가뭄이에요? 가뭄입니까? 피다! 비 온다! 피다! 피다! 피터팬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의 가뭄이 아니고 별풍선 가뭄이라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방송이 재미있고 그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재미있으면 많이 들어오시고 그것으로 스폰을 받고 그 수익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풍선이 뭐에 그리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이 별풍선 쏘시는 거 그다지 달갑지 않아요. 물론 기분 좋죠? 기분 좋은데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별풍선 쏘시면 저분이 너무 제 방송에 빠져가지고 과하게 별풍선 쏘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내 방송을 또 보기 싫어해.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왠지 모르게 적대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그 때문에 여러분이 그럼 아예 안 쏜다고? 근데 그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상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과도하게 쏘시지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도하게 쏘시지 마세요. 혹시 방송에 한 달에 1억 보시면서 팬가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자린고비십니까? 팬클럽 가입은 좀 하십시오. 컨트롤 6을 눌러보라고. 싫다. 싫다. 지금 늦었다. 간다. 궁 스마트키 푸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키를 쓰고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해머리 왓썸님께서 별풍선 100개 저희 방 전매특허 리액션이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많은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저의 리액션을 보고 이제 또 더욱더 빨리 결혼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밝은 마음을 선사하는 그런 리액션입니다. 해머리 왓성님께서 별풍선 18개를 봐봐 저렇게 좋아한다. 저분이 웬만하면 욕 안 하시는 분이거든. 진짜 기쁠 때 욕하시는 분이거든. 대학 붙었을 때 욕하시고 처음 욕하신 거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해머리 왓성님 감사합니다. 개털렸어요. 아니 1레벨 때는 개털린 거 아니야. 적어도 6레벨은 찍고 나서 죽으면 그때 털린 거지. 좋아 조심조심. 근데 신상대로 1레벨 2를 왜 찍는 거예요? 조용히 너를 찍어버린 전에. 좋아 조심. 아 이거 다 한방인데. 아 이거 큰일났네. 다 타워가 먹겠는데 이거. 한방 한방 두방 내가 먹고 제간둥이 하나 먹고 제간둥이 또 하나 먹고 큐 하나 올리고 한방 두방 평으로 먹고 한방 두방 평으로 먹고 한방 쳐놓고 다가오면 하나 주고 좋았어. 이렇게 달래놔야 나한테 CS를 양보하고 그리고 쉔이 들어왔을 때 나를 잘 보호해준다고. 좋아 일종의 제사 같은거지 어떻게 보면. 좋았어. 있다 닌자가 저렇게 저 보이게 움직여서 저게 무슨 닌자요? 그냥 코스프레 아니요? 파전님께서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때려 니가 감히 3레벨이? 애송이 녀석. 아이고 제간둥이 빗나가면 큰일 나는디. 오케이 좋아 물음표 치지 마세요. 학교에서나 여러분들 그렇게 궁금해 하십시오. 왜 제 방송만 오면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집니까? 네? 좋아 여기서 자! 딜 넣고 자 이제는 쉔이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만만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진 않겠습니다.
방심하진 않을게요. 브레이지어가 울면 브라운이라고? 저 무슨 대먹지 못한 개구야? 좋아서 조심하고. 저 개그를 저 교생 선생님한테 하면 교생 선생님이 어? 교사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만한 그런 개그입니다. 브라가 울면 브라움이라니요. 그렇게 하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지. 질이 좋은 브라를 브라질. 남의 브라가 더 좋아 보일 때 브라움. 똑똑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딜러 코드로 빠지고 좋습니다. 자, 딜리오 잘하고 있습니다. 적청글러가 카딩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파밍 계속 열심히 할게요. 야, 근데 확실히 피자 하니까 좀 여유가 있네. 플레이에 여유가 있어. 기다리면서 이거 하나 먹어주고 이것 하나 먹어주고 여기서 궁극기 쓰고 평타 도발 쓰겠죠? 아이고 마나가 없네. 마나가 없어. 마나가 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마나 있었으면 재간둥이 콤보에다가 점화 콤보로 마무리 지었는데 무리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체니 기력도 있는 상태라서 도발 걸리면 두 번 이상 맞아요 타워에. 그래서 제가 죽어요. 그 때문에 킬각이라고 보신 분들은 이 체니의 특성을 조금 덜 이해하신 거예요. 충분히 다이각입니다. 집에 좀 갈게요. 집에 가서 아이템을 좀 사고. 아이템은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막 악마를 찾아서 모렐로 노미콘 이런 거 가도 좋지만 지금은 딜을 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다니엘들에는 사실 광의의 검이 제일 세기 때문에 광의의 검을 선택으로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보죠. 아, 소라카님 감사. 아이고. 소라카님이 풀피라고 해도 피를 줬기 때문에 감사라고 칩니다. 좋았어. 간다. 선 리치인가요? 아니요. 광의의 검만 먼저 가는 거예요. 와! 물음표 먹어요. 착해. 자기가 힐 준 것도 모르고 있어. 허접이거나 착하거나 둘 중 하나야. 왜 허접이냐면 힐 준 걸 모르는 거예요. 대인한테 줬는데 나한테 들어간 걸 눈치를 못 챈 거지. 그렇다면 허접이고 자기가 준 걸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고마웠는지 모르면 착한 거고. 좋아. 하나 먹고 여기서 이거 킬각이네요. 도발 쓰겠죠? 오케이. 하지만 에어건 걸렸고 평타 두바. 야 단단하다. 저 1200원짜리 망토 들고 와가지고 쳐도 잘 안다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사실 웬만한 캐릭이면 이 정도면 잡은 각인데 첸이어서 킬각이 아니었네요. 일단 마나 물약 하나 먹어주시고 어이구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퀴스만 빠져나가면 돼요. 퀴스겠죠? 여기서 아 죽겠습니다. 와 휴가 아니고 도발을 썼네. 이러면 쉔이 잘한 거야. 박수 쳐줘. 이러면 쉔이 잘한 거야. 이러면 박수 쳐주세요. 괜히 또 쉔을 비하하거나 나를 상처 주지 말고. 아 난 진짜 안돼. 난 개못해. 아 다음에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상대편이 잘하면 상대편을 향해 박수 쳐주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고 다시 또 재밌게 하면 되는 거야. 가자. 헤임을 욕하는 것들 다 실버 브론즈임. 아니요 제 친구도 저 욕하는데요 다이아예요 그 친구. 아럼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레벨 한번 잡아보자. 궁 돌아왔으니까 이번에 한번 잡을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 한번 죽은거지 이제. 다행이다. 한번 죽었어. 많이 죽었지만 집에 가니? 님? 님 집에 가셈? 님 여기서 집에 가셈? 뭐야 의심이 많은 친구로구만.
어? 적타워 근처까지 가서 집에 갔네. 보통 캐릭 같으면 그냥 부시해서 집에 가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저 친구가 그런 쪽에는 굉장히 방비를 잘하네요. 방비를 잘하는 친구야. 자, 이제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3600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제가 재밌는 게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집중해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면서. 좋아. 저는 특포보다는 AP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하이브리드형 피지는 잘 안 가요. 그래서 리치베인을 갈게요. 리치베인. 니케 기정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특포도 좋긴 좋아요. 확실히 특포도 좋은데 제 스타일이 조금 플레이 스타일이 리치베인에 좀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리치베인 피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편하고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도발 조심하시고 제 치지 마세요. 치면 도발 걸어서 타워 데미지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심하시면서. 벤시를 들고 왔네요. 와, 이거 그냥 공허 지팡이 먼저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벤시 올리면 딜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때문에 이거 그냥 아이템,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가는 아이템 갈 거면 로밍을 가서 함령을 죽이는 게 낫고, 그게 아니면 공허 지팡이 라인전에 힘을 주겠다 그럼 공허 지팡이 가서 쉔을 뚫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대1로 사실 이기기 좀 힘들어요. 일단 이거 벤시 벗기고, 자, 도발 빠지긴 했는데. 아, 이게 내가 AP 캐릭인데 왜 제가 더 세냐? AP 데미지가 잘못된 거 아니요? 어? 이거 뭐 오늘 저기 저 새벽에 패치하면서 패치가 잘못된 거 아니요? 왜 나보다 세냐 이 말이요? 내가 AP 캐릭인데. 자, 이거 기력 없죠? 넣어주고 평타 한 방 더. 이거 풀 돌면. 제간둥이 한방 좋습니다. 이거 못잡아 못잡아. 도발을 내가 제간둥이 피한다고 해도 잡기가 좀 애매하네. 워낙 이제 체력이 좀 바코드로 돼있어고 나는 이제 체력이 이게 간격이 길기 때문에 체력 차이가 좀 많이 날거예요. 괜히 한 2000 한 중반쯤 되겠다. 1704? 생각보다 허약하네. 다행이요. 빠지는 척 하면서 다시 가. 그럼 괜히 놀라겠지? 어, 뭐야, 집에 간 줄 알았던 쉔이. 아니 피지가 다시 오다니. 심장마비로 사망. 그럴 리는 없고 심장은 튼튼하구만. 도발 조심하시고. 도발 조심하시고. 도발 쓰려는 거 보세요 지금. 발걸음 발걸음 쿵쿵거리는 소리가 도발 도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집에 가야 합니다. 집에 가면 저런 무빙이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게 틀림없습니다. 궁극기도 없고 재간둥이 한 번 있지만 괜히 이제 재간둥이 잘못 빠지면 그 적팀이 점화가 있다. 점화에다 도발 대시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 아이템 저 모렐로 갈게요. 모렐로 가서 이건 체력이 쉔이 체력 회복 못하게 좀 해야겠네요. 아이템 선택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템 선택 굉장해요. 역시 경험 많은 피즈입니다. 역시 경험 많은 피즈입니다. 모렐로를 가서 이 효과 체력이 40% 이하인 적 챔피언에게 마법 피해를 가해 4초 동안 고통스러운 상처 효과를 적용하고 고통스러운 향기 상처는 치유 재생 효과를 50% 감소하느니 모렐로. 이게 지금 꿀템입니다. 갑니다. 갑시다. 아, 코트 수정님 오늘 좀 화나는 일이 있어서 제 방송 들어와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코트님한테 스트레스 풀게요. 오케이. 한 방씩 때린 거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어, 뭐야. 나가졌네. 좋았어. W 하나 올리고. 와딩 하나. 모르게 눈팅만이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즈 W의 치감 있잖아요. 그렇죠. 시너지를 잘 받는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렐로를 간다는 그 마음으로 굳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우려의 목소리가 저한테는 좋았어. 모렐로를 꾸며주는 그런. 어, 조심조심. 도발 걸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뒤로 빠지고. 상타 한 방. 물약 하나 먹고. 투 한 방. 성타 한 방, 공 한 방. 성타 한 방. 피하고. 제가 중에 한 방. 성타 한 방. 와, 누구 왔다.
성계로 피하고. 오케이. 전멸 써야겠네 이거 나도. 아! 딱 전멸 거리 왔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딱 죽었네요. 아쉽습니다. 쌈밥이 먹어 없자니 팬가이 감사하다. 그래도 카직스 노플, 노플이라는 건 알려줍시다. 노플이라는 거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거 살 수 있냐? 금지된 우상. 이건 사실 뭐 그다지 필요 있지는 않아. 세상 대기시간 감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물약을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음에 올 때 1045원을 모으고 오자. 오케이? 가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전멸 2초 전이라 전멸 쓰고 일을 썼으면 살았습니다. 그럼 이 쿨이 돌잖아. 카직스가 재간둥이로 멀어지는 것보다 카직스가 2를 진화했다면 2가 더 길거든요. 도약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어차피 도약에 죽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멸만 날리는 거죠. 카직스 전멸은 아까 날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참은 겁니다. 재간둥이 쿨이 저 뭐야 전멸로 일단 넘어가고 재간둥이는 살아나가려고. 호호 얀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고맙다. 오빠는 널 안 사랑해. 조심. 이거 하나 먹고. 좋았어. 미야콜. 미야 미야. 밀어버리자. 밀어버리. 왔다 왔다. 순간이동 써서 왔네. 이렇게 하고. 아 또 왔어. 와 카직스 몇 킬이야? 2킬 4데스. 와 카직스가 알았나보네. 자신이 킬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탑밖에 없다. 탑 2킬이거든 지금. 와 또 온다. 이거 무조건 또 와. 이거 무조건 또 와.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또 카직스한테 죽잖아. 이러면 왜 팀이 분열하냐면 내가 서운해. 누구한테? 카직스한테. 근데 우리 팀 모두는 지금 나한테 서운해. 내가 쉔한테 밀리고 있으니까. 그 둘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팀 내 팀워크가 무너지는 거야. 서로 싸우니까 얼굴만 붉히면서 자기가 서운한 것만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운한 것을 말할 때가 아니야. 가자. 뭔 소리야? 탑동 못독이네? 너는 잘하냐? 황제패야! 황제프야 본부를 내려주시옵소서. 태아를 위해 열심히 임하자겠습니다. 태아의 백성으로서. 좋았어. 쟨 템 좀 보라고요? 아 보지 마세요. 어 마법사의 최후가네 이 친구. 마법사의 최후가는구만. 템틀이 좋네요. 마법사의 최후가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죄송한데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마법사의 체에 올린 순간 사실 저는 가망이 없어요. 제가 사실 뭐 여러분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DJ로서 이런 말 책임감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망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저는 이거 로밍 가서 마이를 죽여야 됩니다. 마이를. 왜냐 쟤는 못 이겨요. 가망이 없어. 오케이. 붙었다 얘.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제압되었습니다. 오케이. 복수해. 복수한다. 못 잡아. 어차피 저거. 저거냐?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카직스가 나를 분명히 노릴 거야. 쉔들 쫓아오는 거 보니까 카직스도 날 노리겠구만. 도발 걸겠지. 일로 잠깐 빠져주고. 좋아서 도발했니? 넘어왔니? 그럼 나도 넘어간다. 여기서 카직스한테 큐! 초마 한방 안녕! 아하하하하! 블루가 블루가 안 돼. 그러면 콜감 됐으니까 콜감으로 빠생! 쉔님 열받죠? 카직스님 때문에 제가 지금 산 거. 아이고 쉔님 따라오셨네. 따라오셨네. 그렇게 심한 말을. 좋았어. 죽여보세요. 페인님 페인 빨리 오세요. 페인님 빨리. 어이 촉. 좋았어. 페인님 여기서 뛰어 하고 내려지게 하고 뿅뿅 뒤로 내가 빠지고 페인이 지금 어둠 주위가 뜨게 하고 여기서 촉촉 폭 다시 빠지고 뒤로 빠진 뒤에 여기서 다시 뒤로 빠지고. 페인 잘한다. 아이고 잘했는디. 페인이 안 보는 사이에 CS 섭취해야지. 오케이.
좋았어. 이제 갑니다. 잘했네요. 아, 못 봤어. 왜냐면 베인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 지금. 이렇게 저기 어딨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마간신이 사실 중요하긴 한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재간둥이 코를 졸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갔습니다. 이기기 싫음이 아니라 네가 못해서 지는 거야. 생각해. 누가 지금 선행친 거야? 한 사발이? 두 사발이? 베인! 베인님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오케이. 베인님이 많이 힘드시구나. 힘내세요. 제가 로밍 갈게요. 스웨인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좋아. 아군이 가졌습니다. 평타 한 방 뒤로 빠지고, 평타 한 방 뒤로 빠지고, 평타 한 방, 평타 한 방 성계 찌르기로 받아가서 마지막 CS 마무리. 좋아. 와딩 하나. 쉔이 궁이 없구나. 일단 마스터이가 지금 갭인 것 같은데 일로 좀 가보죠. 요 라인에서 마스터이가 집에 가고 있으면 잡을 수도 있으니까. 마스터가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뭐 하나 안 나오나? 미드 쪽으로? 미드 쪽으로 뭐 하나 나오면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다 와드를 내서 상대편이 와드를 까게끔 해서 방심한 사이에 적을 죽이는 작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카직스가 와네요. 좋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점프할 때까지 재간둥이 쓰지 마세요. 점프하면 그때 재간둥이 쓰면서 따라가면서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돼. 빠져! 무조건 잡는다. 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무조건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아이고 침착한 원딜님께서. 아이고 뭐야 뭐야. 내 돈 어디갔어. 아하하 다시 돌아왔네 주머니 속으로. 아 잘왔다. 침착한 원딜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에 또 전매특허 리액션이 있죠. 파바바 파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자. 베인 나갔어? 하 이 친구 멘탈 못잡고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돌아섰네. 하하 베인 이 친구야. 하하 그래 베란다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올 거야. 베란다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올 거야. 마음 정리하고. 난 믿는다 베인을. 근데 솔직히 베인은 멘탈이 좀 강해야 돼. 베인 캐릭 하려면 요즘에는 많이 그 선입견이 옅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아직도 이제 베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있거든요. CS도 하나씩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딜 넣어주시고 평타 한 방, W 한 방, 평타 한 방 물약 두 개 먹어주시고 빠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교는 이기는데 제가 마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잡지를 못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리치베인 나온다면 달라지겠죠. 오케이 딜 넣어주고 평타 한 방 한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라카와 함께 합작을 해서 쉔을 정확히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 잡을 수 없으면 함께 잡으면 됩니다. 솔랭이라고 누가 혼자 한답니까? 이것은 솔랭의 탈을 쓴 팀랭입니다. W 한방 여기 W 한방 뒤로 빠져주고 자 중국기 좋습니다. 살 수 있어요. 절대 생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죽었다고 해서 캐릭터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그래픽에 오류라든지 트래픽 효과 초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끝까지 노력을 하세요. 끝까지. 이러다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러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끝까지. 이 정도면 죽은 거야. 이 정도면 완벽히 죽었어. 이 정도면 죽었어. 이 정도면 죽었어. 자 이제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4천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의 이런 플레이를 보시러 들어온 건 아닐 텐데 제가 쉔을 완벽히 좀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을 사죄드리고. 육식 정글러님이 안 오시네. 사실 오늘 방송 킨 게 정글러님이 오늘 그 저기 정글이란다 저기 무슨 저 뭐야 군대 휴가 복귀 날이라서 어제 마이크 방송을 꼭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오늘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안 오시네 정글러님이. 오늘 제가 저녁에 방송을 하다가 정글러님 때문에, 저녁에 하면 정글러님 복귀 하셔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건데, 정글러님이 가족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시나 보네. 오히려 그게 나. 복귀 날은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점심 함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늦은 점심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그다음에 또 여자친구랑 점심 또 함께 하고, 그렇게 세 끼 먹고 이렇게 딱 복귀하면 되지. 복귀 날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심정일 듯. 그건 더 심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심정은 저기 네가 소의 마음을 알아? 소가 진짜 과묵한 애인데 도살장에 끌려갈 때 진짜 눈물 흘려. 소눈을 봤어? 간다. 오 이거 민다. 한방 두방. 으아 죽겠네 내가. 그러다 바로 난방 치고 너 바로 나한테 맞다가 여기서 큐 한방, 여기서 바로 난방 평타 큐, 여기서 전멸, 지옥으로 전멸. 아 좀만 잘했으면 다 잡는 건데. 근데 다 잡으면 뭐해? 얘가 없는데. 네가 없으면 나는 팥 빠진 붕어빵이야. 빨리 와. 어? 빨리 오라고. 네가 없으면 나는 팥 빠진 붕어빵이고 육식 정글러 없는 군대야. 육식 정글러님 빨리 돌아가시고 군대로, 그 다음에 빨리 한 사발이 두 사발이 들어오십시오. 다시 다들 복귀하세요 제자리로. 복귀하시라고요 제자리로. 다 판매 오케이. 쟤도 못해. 쟤랑 배임. 어 나도 나가야 정신 차리겠니? 배인이 나간 이유는 바로 너야 스웨인. 너는 왜 이렇게 같은 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봐봐, 너는 내가 봤을 때 잘해. 마스터 티어 각이야. 근데 못 가는 이유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너가 없애버려서 그래. 너 천여 귀신임? 제압되었습니다. 좋아. 공포 영화 찍냐고? 왜 한 명 한 명 없애냐고 자꾸? 어? 베인 있었어 봐요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는 각입니다. 베인이 계속해서 스웨인이 말이라는 송곳으로 베인을 후벼파니까 베인이 나간 겁니다. 물론 나간 거 잘못입니다. 못 버티고 나간 거. 근데 저는 솔직히 욕한 사람이 더 잘못이라 생각해요. 아니 게임하면서 그렇게 욕먹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 내가 게임을. 재밌으려고 하는 게임인데. 어? 고의 트롤 하는 거 그거 문제가 돼. 근데 열심히 하다가 못하는 경우라면 이해해줄 수 있잖아. 와딩 하나. 맞았다 이거. 넌 죽었다. 여기서 전멸? 오케이 너도 전멸 썼구나. 아이고 저만 걸었다 임마. 이 녀석! 너네 나 죽어서 넌 이득 보려고. 네? 다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매너 플레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카직스에게 못 쓸 말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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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